안녕하십니까, 안현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페이지 227페이지의 법률행위 대리입니다. 대리는 두 문제 정도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고 수험생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한 가지 팁은 어려울수록 시험 문제는 기본적인 것에 출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쉬운 것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판례까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좀 우리가 까다롭게 느끼는 부분은 주어진 내용은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 강조해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대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대리의 개념입니다. 교재 227페이지에 있는 핵심 강의 노트 표를 보면 되고요. 대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수험생분들은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더 중요한 개념은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라는 사람이고, 따라서 대리에 대한 기본 개념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주는 사람을 사자라고 하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주체가 대리인이어야 대리인 거고요. 의사결정의 주체가 본인이면 그때는 사자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도 대리만 가지고 따지고요. 의사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고,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선인지 악인지 여부,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원칙적으로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공방만 본인인 거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공방만 본인이고, 공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 경솔, 무용헌뿐만 아니라 선이다, 악이다, 과실이 있다, 없다, 또는 강박을 했느냐, 당했느냐, 사기 강박 여부도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우리는 공방만 본인, 공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대리인이 의사 무능력자라면 대리인이 한 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민법 117조에 특별 규정을 둬서 행위 능력자의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따라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위 능력은 필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모두 대리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법률행위 하나여 대리가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나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리인이 한 불법행위나 사실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 적지 않았지만 법률행위 중에서도 이혼한다, 혼인한다, 약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스스로 본인만이 할수 있기 때문에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대리의 개념과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정리할 내용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정리할 건데, 대리인이 무엇을 할수 있느냐, 이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아마 이걸 막 뒤죽박죽 정리하시면 문제 풀 때마다 헷갈리거든요. 먼저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 대리인이 무엇을 할수 있느냐, 내땅좀 팔아다오, 내 아파트 좀 팔아다오, 이런 내용의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경우죠. 그러면 가능한 것은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으니까 팔수 있겠죠. 따라서 매매 계약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그 대금 지급 기한도 연기해 주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뭐 포괄적이다 그런 거 구별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차피 판례니까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하고 대금 지급 기한도 연기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고요. 못하는 게 뭐냐면 불가능한 거죠. 대금을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 없고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시험에 요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다라는 게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아, 기본적으로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우리 임의 대리인은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일 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하거든요. 따라서 매매 계약 매도를 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되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소권, 해제권에 관한 수권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뭘 못한다고요? 대금을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 없고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리인이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느냐. 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 가능한 것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는데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뭐 그럼 뭘 못하느냐. 자,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처분행위는 못하겠죠.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거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지금 보시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처분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혼합하지 마세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매도에 수권이 있는 게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처분 행위는 하지 못하는 거고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에 관련돼 가지고 자기계약 쌍방 대리입니다. 일단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라는 말은 유동적 무효라는 거죠. 일단은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에 대해서 쌍방 대리를 했다면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죠?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지만 입찰 대리에 대한 쌍방 대리는 예외적으로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허용이 되냐면 첫째, 본인의 승낙이 있다면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등기 신청도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하죠.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매도인 따로 선임하고 매수인 따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법무사를 선임하죠. 쌍방 대리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고 적법한 이유는 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자기계약도 쌍방 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뭐가 있을까요?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죠. 자, 대리인이 친권자예요.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죠. 근데 그 법정 대리인 아버지가 한 달 용돈을 3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혼자 결정해서 자기계약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요?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니까요. 다시 말하면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이행도 원칙적으로 허용이 돼요. 가능해요. 다만 채무이행이지만 허용되지 않는 거 제외되는 것이 있는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다툼이 있는 채무, 경계, 대물변제는 채무이행이지만 여전히 자기계약상방대리가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럼 합쳐보면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고요. 아무런 다툼도 없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본인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계약상방대리가 가능한 거고요. 역으로 채무이행은 자기계약상방대리가 가능하지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다툼이 있는 채무는 자기계약상방대리 할 수가 없고요. 경계대물변제도 채무이행이긴 하지만 자기계약상방대리 여전히 금지가 된다는 거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라는 것도 시험 문제 참잘 나옵니다. 다만 숙권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존재하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공동 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공동 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법률 규정이나 숙권 행위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우리가 공동 대리라고 하고요. 공동 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위반하게 되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공동 대리의 경우 뭘 공동을 하느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어떤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수동대리의 경우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뭐만 공동하면 되는 거죠?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데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지 않으니까 수동대리의 경우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대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가 되는 거죠? 친권자인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해가 되죠. 자, 아이가 7살 먹었는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친권자입니다. 대리인이 두 명, 여러 명인 거죠. 근데 친권자의 경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을 하라는 제한이 존재해요. 그러면 뭐만 공동을 하면 되는 거죠? 의사결정만. 따라서 7살 먹은 그 아이를 올해 학교를 보낼 건지 아니면 8살이 되는 내년에 학교 보낼 건지를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결정했다면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엄마 혼자 데려가도 상관이 없는 거다. 뭐만 공동하면 되니까요? 의사결정만 공동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명주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냐면은 교재 233페이지에 제3절 대리행위에서 대리현명에서 핵심 강의 노트 박스를 보면 되겠죠. 자, 일단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법률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거다. 이렇게 밝히는 것을 현명이라고 하고요. 현명을 해야 그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현명을 안 했어요. 대리라는 사실을 안 밝혔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고요. 대리인이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추정이 아니라 간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답니다. 따라서 대리는 이 경우에 자신의 착오임을 뭐할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씁니까요? 현명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았다면 그 대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착오였다, 실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대리인이란 사실을 아기,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 효과가 정상적으로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현명의 방식인데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을 사칭하거나 가장한 거죠. 뭐 이거는 표현 방식까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인 척한 거, 본인을 사칭한 거, 본인을 가장한 거, 이것이 유효한 현명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존재한다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도 유효한 현명이지만 대리권이 없다면 그때는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은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본인을 사칭했다, 가장했다, 본인인 척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그 질문에서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 가장하면 유효한 현명인 거고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 가장하면 현명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명주의 예외입니다. 일단 첫 번째, 현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예외가 있는데 상행위와 일상가사 대리권의 행사죠. 다시 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의 경우에는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지고요. 부부간에 인정되는 일상가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현명하지 않더라도 타방 배우자에게 그 효과가 귀속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동대리죠. 자,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라는 거냐면 상대방이 하는 거죠. 따라서 현명도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한다는 점을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된다는 의미에서 수동대리는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236페이지 오시면 복대리입니다. 자, 복대리의 핵심 강의 노트 박스를 보시면 되겠죠. 자, 복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권대리나 다른 부분과 결합이 돼가지고 지문으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복대리는 누구냐면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스스로 선임하는 겁니다.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행위인 거죠. 특징은 대리인이 스스로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입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인 거죠. 자, 복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왜요?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요. 두 번째,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요. 세 번째, 대리 행위 시 본인의 이름을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되고요. 네 번째, 항상 임의 대리인입니다. 여기서 대리인이 선임했다고 할 때 이 선임은 수권행위겠죠. 따라서 누가 선임했든지 간에 복대리인은 항상 예의 없이 뭐가 되는 거죠? 임의 대리인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못하느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면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면 선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을 본인에게 부담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대리 복대리를 선임했으면 선임 잘해야 돼요. 선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본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고요. 감독도 잘해야 돼요.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본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다만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본인이 지명한 거죠. 다시 말하면 복대리를 선임해도 좋다라고 승낙한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지명을 했습니다. 갑돌이가 똘똘하니까 갑돌이를 선임해라라고 지명한 경우에는 그 갑돌이가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하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좀 복잡한가요? 자, 대리인이 복대 선임했어요. 선임 감독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본인에게 책임을 줍니다. 근데 갑돌이를 선임한 이유가 본인이 지명했기 때문이라면 선임 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진 않아요. 다만 그 사람에게 문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를 안 해줬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까지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은 강화됩니다. 무과실 책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선임 감독에 대해서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 무과실 책임이 이미 대리인과 같은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임 감독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이 본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없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다만 이 무과실 책임이 이미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할 때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복대리에 관한 문제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238페이지에 무권대리로 갑니다. 실제로 무권대리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 한 장에 싹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하게 숙제한다는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이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면 기본서나 기본 강의를 한번 참고하시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죠. 묶어드립니다. 자, 본인의 토지를 팔아먹었어요. 자, 본인의 땅을 팔아먹었을 때 어떻게 팔아먹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현명하지 않은 거죠. 현명하지 않고 팔아먹는 게 뭐예요? 자기 것처럼 해서 팔아먹은 거죠. 아니면 현명행위고 있죠. 내 게 아니라 본인께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현명하지 않고 팔아먹은 것은 직거라고 해서 팔아먹은 것은 말 그대로 뭐가 되냐면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존재한다면 이게 뭐죠? 유권대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고 대리권이 존재하는 유권들에 대해서 공부한 거죠. 이에 반해서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다면 이게 뭐죠?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권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남의 땅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대리예요. 그래서 무권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 무권대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현명해야 된다는 부분이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럼 현명하지 않고 본인의 땅을 팔아먹은 것은 이게 뭐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거죠. 그냥 남의 물건을, 남의 땅을 뭐죠?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무권대리가 둘로 나뉘어요. 협의의 무권대리,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인 거죠. 그러면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 뭐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게 뭐죠? 협의의 무권대리인 거예요. 이에 반해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인 거죠. 자, 여러분들 문제 푸셔보시면 아시겠지만 표현대리가 무권대리 일족이라는 것도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가 무권대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일단 뭐가요? 무권대리가 성립해야 되겠죠. 따라서 현명이 있어야죠. 현명을 해야 무권대리가 되고 표현대리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현명을 안 했다면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문제 내용입니다. 자, 무권대리는 협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는 궁극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체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들의 공통적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것은 두 가지의 뭐죠? 공통된 내용입니다. 자,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됩니다. 자,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에 대한 소급효가 있다는 것도 시험 지문으로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누구한테 추인할 것인가? 추인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합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체고할 수가 있습니다. 뭘 체고합니까? 추인할지 말지 여부를 체고, 독촉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체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체고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체고 기간 내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두 번째,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없던 걸 하자는 거죠. 근데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고요. 이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본인이 추인했다면 더 이상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는 거죠. 다만 그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요 세 가지는 두 가지의 공통적 내용인 거죠.
자, 협의 문건들입니다. 자, 대리인으로서 협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다면 문건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어떤 책임을 지냐면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누가요? 상대방이. 상대방은 문건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 사서라도 넘겨다오.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요건은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고 또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누가요? 상대방이 선택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문건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 요구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문건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미성년자거나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상대방은 그 문건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다만 고의과실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문건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위능력만 있다면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협의 문건들이 끝이에요. 자, 표현들은 뭔가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인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과실상기할 수 없다.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상계 깎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복대리인이나 팔린도 사자도 포함됩니다.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라는 것은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책임질 만한 사유가 필요하겠죠.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입니다. 자, 개념은 뭔가요?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를 했다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한 표현들이고요. 요거는 그 다음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있던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 표현들이 성립되는 거죠.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입니다. 요건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내 대리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영업부장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직위 등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대리는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됩니다.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자, 권한을 넘었고요.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요? 대리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리 행위를 할 당시에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권한을 넘는 표현이라고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권한을 넘으려면 넘을 건덕지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자, 종류불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든 등기신청과 같은 공법상 대리권이든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 기본 대리권은 종류불문이죠.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으면 권한을 넘는 표현으로 성립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종류불문. 왜요?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유사하거나 흡사할 필요는 없다. 전혀 이질적 행위라 하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대리권이 소멸됐고, 대리권이 소멸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마지막으로 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나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나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에게 적용되고요.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만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대리인의 행위일 필요는 없다. 복대리인이나 사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뭐한 10번이라도 반복하셔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실제로 무권 대리하는 문제도 다풀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어렵게 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요 부분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페이지 245페이지에 무효와 취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